아, 얘가 그러니까 치질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했던 거지. 데크나무 치질 완치. 일단 여기 왜 왔냐면 뭐 준대서 왔는데? 아, 워프마커 그래. 계세요? 세요? 링크가 나타났다. 습격이다. 응? 아, 이가단이 점령했어. 쟤 벼락 맞은 거 아니야, 방금? 방금 누군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은데? 천벌이다. 계세요? 안 계세.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하트노 마을의 그, 버섯 디자이너가 만든 옷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이가단의 옷을 만들고 있었어? 아, 얘 무슨 이가단 애들이 납치해가지고 여기서 옷을 만들게 시켰나 보네. 맞네. 의상 제작 노예였네. 이가단 슈트. 조용한 업. 아, 이거 다 입고 있으면은 이제 공격 안 하나, 이가단이? 잠깐만. 지도가 있네. 이게 이가단 아지트란 얘기인가? 아, 저기 가면 이가단 복장 줄라나? 이가단 일지. 맞네. 바나나 함정은 무서운 함정이다. 나 또한 민망스럽게도 걸리고 말았다. 괴롭겠지만 길에 떨어진 바나나를 주워서는 안 된다. 아니, 누가 바나나 함정에 걸리냐고. 워프마커 시제품. 이거 로베리한테 가서 고쳐야겠지? 자, 이 고장난 워프마커를 로베리 박사가 고쳐줄지. 굿잡! 이게 뭔 소리야? 두 번째 것을 연동시킨다니? 워프마커를 여러 군데 할수 있나? 아, 마커 여러 개 주는구나. 세 개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이 워프마커를 두면은 거기에 이제 그냥 워프를 할수 있다. 아, 그래, 나 그거 가지러 갈래. 그 야하하 모자. 코로그 모자. 아, 근데 여기 가려면은 지금 더위 방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불꽃 가드를 구해서 와야겠다. 불꽃 가드는 고론족 애들 집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얘네 마을 가서 방연복을 좀 구해놓자. 그게 속 편할 듯. 이봐, 형씨. 꽤 쏠쏠한 이야기가 있어, 그럼. 위험한 녀석들? 광석 가진 거 있으면 사기당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이야. 3루피? 이놈들이 사기꾼 아니야?
가? 도망치자고로. 아, 싼 값에 광석을 빼앗아가고 있어. 아, 맞바위가 유통된 이후로 상태가 이상하단 말이지. 아, 얘네들 원래 그 바위 먹는 종족이잖아. 이 맞바위라는 게 뭐 마약 같은 건가? 맞바위를 가지고 있는 고로는 조심하는 게 좋아. 보석상. 오. 하? 아. 아. 호박 삽니다. 아. 에? 사크. 아. 도파지? 아. 오. 에? 예스, 엑스. 아. 아. 다이아 10개는 없는데. 에? 아, 있나? 어, 있네, 나? 아. 아. 아, 돈을 많이 벌었다. 저 뭐야, 저게? 이게 뭐, 아, 잠깐, 저 안에, 입 안에 저거 코로그 있는데? 드론 시티. 자, 도착을 했고. 아, 이 눈이 이상한 애들이 맞바위에 중독된 애들이구나. 좋아, 이거지. 와. 불꽃 카드. 오. 난 여관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맞바위가 유행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뺏고 일을 안 나가다니. 맞바위를 먹을 수 없는 우리 늙은 고로는 시티가 망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고로 보통 침대. 그니까 지금 이 맞바위라는 마약이 지금 이 고로운 시티에 다 퍼져 있다는 거 아니야? 다 마약 중독자들인 거 아니야 저거? 마라 쿠구치의 사단. 주파하는 것. 가 만들어졌잖아. 상자는 저쪽에 있는데. 예스.
저거? 강력한 골렘의 활. 이런 식으로 간다. 확실히 초반이라 그런지 사당 난이도는 응애구만. 응? 근데 전체적으로 그 야순보다는 사당이 좀 많이 쉽다던데? 아, 좀 어려워야지. 응? 좀 어려워야지 이제 또 유튜브 각도 나오는데 말이야. 아, 그런 것 같진 않아. 자, 여기 이벤트는 나중에 하고 다시 한번 코로그의 가면을 찾으러 가자고. 화염의 신전 잊혀진 고론티어. 응? 뭐 하는데 여긴? 아, 이 먼지 때문에 또 앞이 안 보인다. 자, 여기가 이제 투기장이고. 나 투기장 처음 와봐. 아, 자, 이거 주스면 이가단 나와서 지랄하는데. 최근에 나온 고급 테크닉 중에 그런 거 있던데? 조종대를 하나 딱 놔서, 어? 여기에 조작을 하고? 내리면서 블랙타임 발동. 이런 건 아주 편하거든요. 와, 함정이 걸렸구나. 니 녀석이 링크군. 바나나이 낚여 어슬렁어슬렁 여기까지 오다니 들은 대로 멍청한 녀석이야. 아차, 자기 소개를 해야겠군. 듣고 놀라도록 하여라. 보고 두려워해라. 우리는 강하고 늠름한 코가님이 이끄시는 젤다 공주와 니놈을 쓰러뜨리기 위한 전투 집단. 어? 이가단이다. 블랙 히녹스? 아, 근데 히녹스는 블랙타임 쓸 것도 없는데? 너무 허접이라 저거. 돌던지. 다음. 띠로리로리로리로. 오, 야하하. 오케이. 그건 그렇고 문이 아직 여러 개 남아 있는데. 아, 여기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사당 탐지기와 코로그 가면만 있으면 준비 완료지. 정신병 걸림. 정신분열 쌉간.
아니야, 코로그 100%는 안 할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데크나무다. 썩었는데? 왜 말을 안 해? 고요한 공주. 일단은 사당부터. 흔들흔들 무사노키라의 사단. 상자를 먹고 싶은 도숭이? 내가 원숭이야? 자, 그건 그렇고. 채팅창 보고 흐뭇해하는 거 개웃기네. 이게 뭐 이게 대단하다고. 아이 뭘 흐뭇해 이런 걸 가지고. 응? 흐뭇하려면 골룸 정도는 돼야지. 응? 자, 데크나무 위에 올라가 볼까 한번? 뭐야, 여기 구멍이 있어. 상에 있는데? 뭐야 여기? 이 공간은 뭐야? 원래 얘가 예전에 무슨 템 주지 않았나? 얘도 말을 안 하네. 아, 여기 심지어 코로그도 없네? 어떻게 대먹은 거야? 내려가 보자. 발견! 데크나무님의 깊은 굴.
니들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응? 딱 나올 것 같더라. 아, 얘가 그러니까 이 데크나무가 똥똑이 올랐구나. 치질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했던 거지. 응? 그래서 이 치질을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지? 데크나무 치질 완치. 응? 이제 바로 이제 치질의 요정들. 아, 그러니까 이 맵 이름이 이제 데크나무님의 깊은 굴이라는 게 데크나무님의 이 깊은 직장이었다는 뜻이지. 아, 저 팬텀 간원이 그러니까 용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치질의 세 가지가 있잖아. 치핵, 치루, 치열. 그러니까 치핵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인 거지. 치핵이 이제 큰 용종이니까. 그죠? 됐다 됐다 커다래졌다 무기주머니. 아! 이제 데크나무가 말을 하겠지. 그니까 도끼에 오염돼서 이상해진 거였구나. 아, 고민이 있는 코로그들이 있어. 토치? 설마 내가 아까 들어간 그 공간이 아니야? 아, 비밀의 방을 만들고 있었어. 은밀초 4개와 조명꽃이야. 아, 비밀의 방이야? 코로그족의 원단. 밖에 나 놀러 나가고 싶을 땐 어떡하지? 아 나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 뭘 또 숨겼어? 보물을 숨겼겠기.
잘 숨겼는지 확인해줬으면 좋겠는데 숲의 코로그에게 부탁하면 답이 유출 깨기. 숲에 사는 자의 창과 숲에 사는 자의 검. 데크나무님의 머리보다 위쪽. 머리보다 위쪽에 숨겼다고? 저기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데크나무하고 대화 안 하시나요? 아이 뭐 때가 되면 하겠지. 숲에 사는 자의 검. 그 다음은 숲에 사는 자의 창. 아 골룸 깼다고. 어? 깼단 말이야. 벽 타는 거 보니까 이게 골룸이네? 아 저 창 저기 있다. 어 찾아. 찾았겠기? 둘 다 찾았겠기? 이쯤이야. 용상님은 역시 굉장깨끼? 뭐? 얼굴보다 아래쪽? 얼굴보다 아래쪽? 오, 자네는 아무래도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것 같군. 고맙네. ようまいられた. 하이라르노히메미코. 소시테 마스터소드노아르시링크요. 主の剣万全に回復しておる。再びその手に収めるがよい。 力を浴び、その力が強大であればあるほど剣の力もまた強くなるのだ。さすがは女神が作り給うたと謳われる伝説の剣よ。より強くなれる剣、マスターソード。 그 검 이전보다 더 성스러운 힘이 강해진 것 같네만. 얼굴 아래면은 이 근처가 아닐까? 응? 저기 뭔가가 있다. 저 뭐야? 저 뭐야 저거? 아, 네, 마라탕 파괴자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가뿐했지.
활 주머니 비유라고? 숲에 사는 자의 활. 같이 노는 게 기대했겠지. 자, 그건 그렇고 무슨 코로그를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여기구나. 주키. 꽃이 이정표니까 뽑으면 안 돼? 이 은밀초가 이정표다. 아 세크 음보 마라의 사단. 아, 또 뭐 가져와야 돼? 이응이응님 4,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무료 사당 세쿠 음보 마라의 사당. 사당 이름이 살짝 야하구만. 이따가 고론 시티나 한번 가볼까? 그곳의 상태를 보러 가볼까? 이 앞에 마카마카만의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숲속에는 그곳에만 뻥 뚫린 공터가 있고 한가운데는 녹색 뺑그리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하늘에 떠있는 섬이 보여요. 마카마카의 비밀의 장소. 아 씨발 결계인가? 하늘에서 내려와 볼까? 그 하늘의 섬에서 가는 데 같은데. 놈의 새끼. 어, 쟤 보인다. 이거 아니야? 니음 지시의 사당. 강력한 골렘의 활. 어 공업 대가 달려있네. 아 힐링된다. 뭔가 이 하이랄의 한량이 된 느낌. 정말 이 잉여로운 삶 너무 좋아.
아, 근데 어려운 퍼즐은 좀처럼 안 나오네, 아직은. 뭔가 어렵다고 느낄만한 퍼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그 야숨 때 쌍둥이 사당. 보고 싶다? 아, 네, 악질님 4,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커다랗고 빙빙 도는 동그리를 봤대. 그림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보고 싶어. 야, 그거 여기 아니냐? 여기 아니냐? 사진 찍어다 주면 될라나? 위에서? 저 돌 초록빛이 나서 이쁘지? 내가 발견했어. 황금 사과를 제일 좋아해. 다섯 개? 자, 황금 사과. 입맛이 고급인가 보네. 사과도 황금 사과밖에 안 먹어? 푸푸 은케이 사당. 강력한 존나니움 검. 고론 시티 한번 가보자. 자, 이제 고론 마을 입장. 이제 정식으로 입장해 볼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맛바위라고 하는 이 마약성의 무슨 바위가 이 고론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문지기인 쿠크렌까지 당해버렸군. 그토록 맛바위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윤돌 사장님이 채굴하고 있는 이 맛바위 때문이지, 꼬로? 아, 윤돌이가 또 사고 쳤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위를 처먹는 종족이거든. 이게 바위를 캐다가 이 맛있어 보이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바위였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눈에 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미쳐버린 거지. 뭐야 얘는. 새끼 뭐야 이거. 아이, 이 새끼가 윤돌이야? 아, 맛바위에 이상은 없다. 기억 안 나? 나야 임마. 왜 윤돌이 왜 이렇게 이상한 어? 조폭같이 됐지? 아, 마약왕이야? 윤돌! 그게 무슨 태도냐? 그게 손님을 대하는. 아, 고론시티의 기둥이야? 윤돌반? 윤돌반이라는 게, 아, 조직의 이름이 윤돌반이야. 금빛 머리카락? 맛바위를 거래하는 누나? 근데 그 맛바위가 고론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을 기다리기에선 안 되고로. 에이, 이놈!
기다려라. 더 이상 맞바위 같은 걸. 어! 허리가. 야! 금발의 여성이 관련되어 있다. 젤다? 저놈이 옛날엔 대장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며 달라붙던 코흘리기였는데 말이야. 맞바위라는 걸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윤돌 녀석과 젊은 녀석들이 전부 변하고 말았어. 이 맞바위 때문에 젊은 녀석들이 정신이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지. 맞바위 때문에 사기를 치는 놈들까지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맞바위에 애들이 중독되면서 뭔가 일을 안 하게 됐다. 자, 아무튼 윤돌반으로 가봅시다. 이 앞에 있는 광차에 타면 윤돌반에 갈 수 있다는 건 비밀이야, 고로. 그런 비밀을 함부로 알려주다니. 역시 이 녀석들 이 마약에 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만. 안전 담당이 맞바위 때문에 이상해졌어. 저 위에? 고론티어? 이거 타면 이제 아까 거기 고론티어로 가나 보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로그가 느껴진다. 이 녀석도 포함인가? 아. 여기 가고 싶다 그랬어? 귀찮은 녀석. 보내줘야지. 아이! 아이씨!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거 지금 어? 내가 지금 이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죽어줘야겠어. 잠깐만. 아, 공이 사라졌잖아.
야, 여기 친구 대령이요. 잠깐, 이 근처에 사당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근처에 무슨 동굴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가는 동굴?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굴 입구가 위에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 내 생각엔 지금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있을 거야. 일단 올라가서 생각해. 아니 구멍이 없는데? 저긴가? 저기서 느껴진다. 느껴져. 하다 보면 보이겠지.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어거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사당인 것 같아. 이상이 없다고? 새끼 이거 맛바위 처먹으면서 지금 이상이 없다고? 정신 차려 임마. 이상한 연기가 나고 있지만 이상이 없다고? 새끼 이거 그냥 중독자구만 이거. 그래장. 어? 네 거야? 뭐야? 오프락 슬레고. 금발의 누나와 맞바위를 거래 중이야. 사장님을 설득해 주세요.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뭐야? 젤다잖아. 아, 젤다가 있을 리가 없는데. 누가 둔갑했나 보네. 가짜 젤다인가 보네. 이제 그만해 윤돌 사장님. 그런 괴상한 마스크는 벗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장님으로 돌아왔고로. 젤다님 옳다. 맞바위 다들 행복. 쳐버렸어. 돌아! 방패가 타버렸네. 허접인데?
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영광적인 순간인데 지금 이 은돌이를 좁힐 수 있다는 기회.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합법적으로 인돌이를 좁힐 수 있는. 아 정신이 들어? 아 그 가면에 무슨 세뇌 작용이 있었나 보지? 아 세뇌 당했네. 가짜 젤다한테 세뇌 당했었나 보네. 원래 윤돌로 돌아왔구나. 아, 이제 윤돌의 능력으로 저 바위를 부술 수 있나 보네. 와. 야 이거 채굴용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오 좋은데? 야 거기뿐만이 아니야 여기도 좀 뚫어봐. 아, 야 여기도 좀 뚫어보라니까. 붉은 연기가 뭐야? 아 그때 세뇌를 당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래 정상은 광차로 가면 편해 고로.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좀 뚫어봐. 이게 뭔가 아이템 냄새가 나지 않아? 없나? 없나 본데? 그냥 없나 본데?